자, 이번에는 도내 내륙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박연선 기자. 네, 전주 시내에 나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지금 네, 전주도 이제 비가 전주 내리기 시내에서도 시작했죠? 비가 오기 시작했고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천변에 주차져 있던 차량들은 침수를 피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모두 이동 조치됐으며 현재는 진입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태풍의 상륙 지점이 수시로 변하고 고창과 부안 등으로 점차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전북 지역은 진입하는 태풍의 중심부에 위치해 강풍 피해에 대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시작되면서 평소 관광객들이 붐비는 한옥마을에는 인적이 뚝 끊겼고 대표적 상업지역인 전주 신시가지와 갱리단길 등도 태풍 여파로 한적합니다. 농촌에서는 혹시 모를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온종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직 예보만큼 강한 비바람이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시설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농민들은 낮부터 분주하게 시설 정비에 나섰고 과수농가들도 낙과 피해를 막기 위해 방풍막 설치 등을 서둘렀습니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광 패널이 날리는 사고에 대비해 대책반을 운영 중입니다. 아직까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태풍이 밤사이 우리 지역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출을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